자 그러면 공통과목 1번부터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6평하고 9평 그리고 3월달 모의고사는 다 전문학 해설하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과목 1번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수에 관한 성질이네. 자 3의 1 마이너스 루트 5 제곱 곱하기 3의 1 플러스 루트 5 제곱이니까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요거를 시다자 음. 그러면 이제 계산하시면 얘랑 얘랑 이게 없어지지 그죠 삼의 제곱이 되므로 정답은 9.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실수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푸는 애들 있어 이거 두개 곱한 애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답이 뭐 없어요 막 이렇게 물어봤던 애도 있었습니다 1번 틀린 애도 있었어 심지어 자 그다음에 2번 갑시다 자2 번은 현재 f x가 ex의 제곱. 마이너스 X래. 그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1이죠. 근데 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F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자, 0분의 0꼴이고 함수가 F니까 F프라임의 과로가 되고 그 다음 2법칙 하나, 두 개가 똑같고 3법칙 하나, 둘... 세 이렇게 똑같이 가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 프라임 x 미분하시면 4x 1이 돼서 우리가 찾는 f 프라임 1의 값은 3이다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자 그다음에 3번 갑니다 자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니까 일단 몇사분면 4사분면 각이 세타의 각이 될 겁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나왔기 때문에. 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나오면 무조건 삼각 비가 되므로 반드시 직각 삼각형을 그리셔야 되죠. 자 얘는 3분의 코사인이 루트 6이 될 겁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루트 3이 되겠네. 그치 그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세요. 자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되니 루트 6분의 루트 3인데 사사분면에서 탄젠트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갑니다. 4번은 뭐 그래프 따라 움직이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자, 마이너스 2우극하는 마이너스 2우극한는 뭐야? 마이너스 2의 왼쪽에서 다가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아니, 이거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잖아. 우극하니까 이렇게 가야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죠? 그럼 어디로 가까이 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가고 있네. 그치? 어쨌든 극한값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1좌극하는 1좌극하는 1의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어디로 가? 0으로 가까이 가. 그래서 두 개를 더 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갖고 가시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 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laughs> 자, 오 번은 등비수열이니까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a 아, 요거 쓰자 그냥 a 육 분의 a 3 곱하기 a 팔 이 값이 12다.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하고 얘하고 약분하니까 r 제곱만 남네. 그치 그러면 a3에서 r 제곱이니까 얘는 a3에서 두칸더 가니까 누가 되니? 요게 a5 다섯 번째 항이 됩니다. 자, 그럴 때 문제는 다섯 번째 항 더하기 일곱 번째 항의 합이 36이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우리는 일곱 번째 항의 값이 2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다섯 번째 항이 십이고 일곱 번째 항이 2 4니까 얘는 몇칸 차이나, 두칸 차이나니까 공비의 제곱이 2가될 거다.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뭘 구하는 거야? 열한 번째 항을 찾는 거야. 열한 번째 항은 일곱 번째 항에서 몇칸 떨어져 있어? 십일에서 사 빼면 되지, 십일에서 칠 빼면 되죠. 그래서 일곱 칸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십사. 곱하기 2의 제곱 4 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96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오케이? 정답은 5번. 자, 그다음에 6번 갑니다. 자, 6번은 함수 f(x)가 지금 현재 x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래. 근데 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고 x는 3에서 극소래. 그러면 우리 요거 정리 가능합니다. f 프라임 x 이퀄 0. 이놈의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미분을 때리시니까 f 프라임 x가 마이, 아, 플러스 3x 제곱 더하기 2의 2x 더하기 b인데 그놈의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우리 식 만드는 거야 뭐세배의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 요렇게 딱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되네.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fx는 얼마가 되냐. x 세제곱 마이너스 지금 A의 값이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X 제곱. B의 값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X 더하기 1. 요렇게 가시면 돼. 그때 뭘 구하는 거니? 지금 극대 값을 구하는 거네. 자, 극대 값은 f 의 마이너스 1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더하기 9, 더하기 1. 가시면 되겠네. 정답은 U.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도 원래는 이 자리에 조금 더 복잡한 뭐 시그마에 관한 성질이 나오던가 하는데 진짜 굉장히 어, 쉽게 쉽게 주어지려고 되게 평가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자, 7번 갑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3a 더하기 2b의 값이 지금 현재 로그 3에 3 0이라 그랬지? 3 0은 2의 5제곱이니까 얘 그냥 바로 갑니다. 5 로그 3의 2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ab의 값은 로그, 4, 로그 9의 2잖아. 로그 9는 3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튀어나가면 2분의 1인데 여기다가 2 곱하시면 돼. 얘가 로그 3의 2 이렇게 가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었어. 그냥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 10ab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문제를 딱 보니까 구하는 게 뭐야? 3a분의 1. 얘 역수고 얘는 3b분의 1이야. 그래서 양변을 뭐로 나누냐면 6ab로 나눌 거야. 자, 6ab로 나누면 얘 6ab로, 6ab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 거야? 2b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3a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6분의 1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정답이 3분의 오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풀면서는 아마 야 시험이 굉장히 쉬워졌구나 할만하네이런 생각이 아마 드셨을 겁니다 자 8번까지도 아마 그런 생각이 딱 드셨을 것 같아 자다음함수 fx에 대해서 f 프라이맥가 지금 6x의 제곱 마이너스 e f1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분을 합시다. 자, 첫 번째, fx 적분하시면, 얘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올라가니까 f1의 x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 인데 거기 f0가 4라고 나왔으니까 4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f1을 찾아야 되니까 당연히 뭐 하셔야 돼? x 대신에 1을 대입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f1의 값은 얘얘 예, 예.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F1 더하기 6 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F1의 값이 얼마야? 3.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뭐 구하는 거야? F2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네. 자, F2는 얼마야? 여기가, 아, 여기네. F2를 집어넣으시면 되지. 그럼 8, 2, 16 마이너스 4, 3, 12가 되고 더하기 4. 그래서 정답은 8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1번부터 한 10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분명히 걸림돌은 없을 거다라고 했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11번부터 13번까지 또는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8번부터 13번까지가 굉장히 좀 까다롭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7번, 8번까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9번부터가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당황하셨을 거야. 의외로 9번을 못푼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딱 왔을 때어 이걸 어떻게 전개를 해나가야 되지라는 그러한 어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별것도 아닌데 되게 쉬웠던 거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그런 테마들이야 사실은 그래서 봐봐 어쨌든 부등식이잖아 그죠 삼각 부등식이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각 부등식은 무조건 그래프로 해석하는 겁니다 딴거다 필요 없어 딱 보니까 코사인이고, 사인 7분의 파이. 우리 7분의 파이 못 구합니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해서 7분의 파이가 대충 어디에 있다라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아. 자, 일단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그릴게. 여기가 2 파이고, 여기가 파입니다. 자, 지금, 어, 사인의 그래프부터 그리자.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자,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서 여기가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고 여기는 y는 사인 x의 그래프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 교점이 4분의 파이고 여기 교점이 4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알 거야. 그러면 사인의 7분의 파이는 어디 있냐? 분모가 3, 4분의 파이하고 7분의 파이가 있어. 누가 더 커? 4분의 파이가 더 크지. 분모가 크면 클수록 더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사인 7분의 파이는 대충 여기 있을 거야. 여기가 7분의 파이라는 점이고 우리는 사인 7분의 파이는 어쨌든 값이잖아. 그냥 상수 k라고 놓으면 돼. 그 상수 k보다 이 코사인 함수가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상수 함수를 그려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 노란색이 바로 누가 되냐? y는 사인 7분의 파이라는 어떠한 상수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 부동식이 나왔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이게 특수각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이걸 통해서 찾았어야 되는 거지. 그때 이제 뭐냐면, 이걸 만족시키는 x 값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를. 그러니까 어디가 알파가 되겠니? 여기가 알파가 될 겁니다. 여기가 알파. 그다음 여기가 베타가 될 겁니다. 자, 근데 공교롭게도 자이 코사인 함수와 이 사인 함수는 정확하게 서로 뭐야? 대칭이네, 그죠? 그래서 이 알파 값이 그냥 한 방에 나온 거야. 어떻게? 자, 첫 번째. 7분의 파이와 알파를 더한 값이 누가 되는 거야? 가운데에 누구야? 아까 4분의 파이라 그랬지? 4분의 파이의 두 배가 되는 거잖아. 두 배의 4분의 파이가 돼. 그래서 우리가 알파라는 각을 구하는 거야. 얘랑 얘랑 약분하니까 얘는 2고 얘는 14분의 7이고 14분의 2니까 계산하면 14분의 5파이가 될 거야.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이 알파와 베타는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치, 그게 핵심이야. 그럼 결국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알파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찾는 베타는 누가 되는 거야? 이 파이 마이너스 14분의 5파이.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는 거야. 그죠? 그럼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럼 이 파이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14분의 5파이가 2 개니까 7분의 5파이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7분의 얼마가 돼? 14잖아. 14에서 9를 아니 5를 빼니까 7분의 9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등식이라고 하면 일단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머릿속으로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사인 사인 7분의 파이에 꽂혔고, 대부분 애들이 엑에 7을 집어넣고, 뭐 나눠가지고 탄젠트를 풀고, 막 이런 애들도 되게 많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사인 7분의 파이에서 이미 막힌 거야. 그러니까 문제, 우리는 사인 7분의 파이가 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상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로 아셨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laughs>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9번에서 아마 막혔으면, 뭐지? 하고 이제 넘어가셨을 거야. 아마. <laughs> 자, 그 다음 <이제> 10번 갑니다. <laughs> 10번도 우리가 참 많이 보던 놈이야. <laughs> 다 힌트가 나왔잖아.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그 fx 위에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주어지지 않았네? 걔에서 접선과 y는 fx 위에 얘는 2, 3이라고 대놓고 주어졌어. 그지 y는 2, 3에서의 접선 2 1,3에서, 야, 끝난 거야. 그럼 이런 거야, 봐봐.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지금 곡선 밖에 한점 1,3에서 곡선의 접선을 그었더니 하나는 누가 되는 거야? 하나는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2가 되고 또 하나는 누가 되는 거야? 그래, 2,3이 되는 거야. 그럼 1,3과 2,3이니까 얘는 어디에 있는 거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그럼 같은 위치에서 접선이 되려면 무조건 얘네 둘중 하나야. 알겠니? 그게 핵심이었던 거지. 그래서 뭐 여기에 접선을 그리든 아니면 여기에 접선을 그리든 그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둘중 하나가 접선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2,3으로 만들면 나는 여기에 바깥에 있는 점을 1,3이라고 하고 어차피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접선을 딱 그리면 여기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니네가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2, 3이 왜 주어졌는지가 중요한 거야. 1, 3의 곡선 밖에 한 점에서 2, 3의 곡선의 접, 접점을 그려야 되니까 접선으로 해야 되는데 얘는 위치가 똑같으니까 여기가 바로 이 여황색 라인이 뭐가 되는 거야. y는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식이 다 나왔어. 한 방에. 뭐니? 자, 선생님이 요 점의 좌표를 t라고 할게. 그러면 최고차항 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t를 지나고 2를 지나니까 우리가 찾는 fx는 x 2의 제곱 곱하기 x t고 y의 값은 3으로 일정하지. 이렇게 한 번의 식을 만들어주는 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라 하냐면,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에서 접선이 1,3을 지난다. 를 통해서 T 값을 찾으면 돼.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산이야.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계속 배치하는 거야. 끝까지 계산할 수밖에 없게. 자, 그러면 F 마이너스 2부터 가자. 자, f 는 얘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16이고 마이너스 2니까 얘는 16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더하기 3입니다. 자, 그럼 전개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16t 마이너스 29. 요렇게 가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합시다. 자, f'x는 프라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랩도니까 두배의 x-2에 x t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x 2의 제곱 가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f 프라임에 마이너스 2의 값을 집어넣으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니까 그냥 플러스로 갑시다. 그래서 8에 2 플러스 t 그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16요렇게 가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는 접선의 방정식 갑시다. 자 y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요거지 기울기 그냥 전개하자 얼마냐면 8t 더하기 32가 되고 자 마이너스 2컴마 f 마이너스 2라 그랬지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6t 마이너스 29야 자 얘가 어디를 지난다 1컴마 3을 지난다 곡선 밖에 한점자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합시다 자 3은 얘 3이니까 전개하면 24t 더하기 96 마이너스 16t 마이너스 29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계산하니까 8t가 되고 자 얘에서 얘를 빼니까 얘는 여기 넘어오면 32를 빼는 거랑 똑같네. 그치? 그럼 96에서 32를 빼니까 64가 되겠네. 그래서 t의 값은 8이 되겠네. 아 그림은 뭐 잘못 그렸네. 자, 잠깐만, 원래 그림? 그림은 뭐,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되지 뭐. 그림은, 이렇게 그려서, 이 접점의 좌표가 2고, 얘가 8이고, 그 곡선 밖에 한 점, 여기를 1,3이라고 놓아서 이렇게 접선 그리면 되잖아. 그지 뭐,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 우리 어차피 식으로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fx의 값은 x-2의 최고, 곱하기 x-2. 8 더하기 3.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럴 때뭘 구하는 거냐? 뭐 계산 잘못했는데? 그치? 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잖아. 에헤이. 그죠? 여기 플러스로. 아까 그 그림이 맞다. 마이너스 8. 그래서 뭘 구하는 거니? 라고 하면 f의 0의 값을 구하는 거야. f0은 여기다 빵빵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얘는 4, 8에 32에다가 3을 더하니까 정답은 35.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왜 1,3과 접점의 좌표를 둘중 하나 2,3을 왜 주어졌는지가 중요했고 얘는 높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 갖고 가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1번 이게 속도가 속도도 매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속도가 속도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 자, 11번. 갑시다. 자, 지금. T가 0일 때 각각 A는 1,0 그러니까 1,0이 아니라 수직선이니까 1에서 출발하고 b는 8에서 출발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분 상수가 a는 1이고 b는 8이라는 얘기야, 그죠? 시작점이 다르니까. 자, 그러면 v1t가 지금 어디였냐라고 하면 3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7이고 마이너스 7이네. 그다음에 v2t는 2t 더하기 4.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첫 번째 x a t a 라는 놈의 위치를 지금부터 찾자. 위치는 적분하시면 되지. t 세제곱 더하기 2 t 제곱 더하기 7 마이너스 7 t 더하기 1 가시면 되죠. a는 처음에 출발 위치가 1이었으니까. 그다음에 x b t는 얘 적분하니까 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8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근데 문제는 뭐야?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 순간 4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거리라고 하면 뭐 x at x bt 이게 4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절대 값꼭 붙여야 되지, 그지? 이거 사실 절대 값을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둘중 하나는 안될거 확실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식을 하려면 절대 값은 붙여야 돼. 그래서 두 가지로 가셔야 됩니다. 자, 예세 빼자. t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예세 빼니까 11t. 그 다음에 예세 빼면 마이너스 7. 그게 4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가 되는 경우. 한마디로 얘가 얘보다 더 어,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얘가 얘보다 더 왼쪽으로 가는 경우. 그런 차이가 있겠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적어봅시다. 이렇게 t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얘는 t세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11은 0이야. 딱 봐도 1 집어넣으면 안 되겠지? 마이너스 1이 돼. 그래서 t값은 마이너스. 근데 우리 마이너스 초라는 건 없지. 물론 이거 말고 또 해봐야 돼. 사실 이거 해보면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면 얘는 t제곱이고 얘랑 얘랑 곱해서 t제곱 나왔으니까 그냥 끝.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1이 나와야지. 마이너스 11 이퀄 제로. 이렇게 정리가 돼.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t값이 루트 11에서는 가능하겠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처음으로 4가 되는 거야. 그지 어쨌든 얘보다 더 크냐 작냐가 오는데 루트가 나왔으니까 안될 가능성이 높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 세제곱 더하기 t 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3 이퀄 제로인데 자, 이런 거 인수분해할 때는 야, 이거 끝에 있는 수의 약수로 하면 돼. 1, 1, 1, 1. 안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지금? 그럼 이제 3 집어넣어 볼게. 자, 3집어넣어 얼마야? 27 더하기 9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 정확하게 0 되네. 그죠? 그래서 t가 일단 3일 거야. 그럼 인수분해 하자. 자, 얘는 t 마이너스 3에 얘는 t 제곱이 되고 얘 마이너스 3t 제곱인데 얘는 플러스 t 제곱이니까 우리 플러스 4t가 오셔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해서 플러,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가시면 돼.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4ac 가시면 마이너스 2잖아. 그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얘 아니면 얘인데 우리는 누가 처음으로 니까 요놈이 될 거야. 그치? 처음으로 거리가 4가 되는 순간이 바로 t는 3이다. 사실 이거 인수분해도 할 필요도 없었으면딱두 개만 했었으면 그냥 밥다 끝나는 경우. 근데 확인은 하셔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 누구 찾는 거야? 아 p 가 움직인 거리네. 자 P 얘네 얘. 피가 움직인 거리니까 자 얘부터 갑시다. 자 얘는 인수분해하니까 3t 마이너스 7과 t 마이너스 1 얘가 플러스가 되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7에서 극대 t는 1에서 극소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겠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함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여기에 0인 순간부터만 가능하지. t가 1이니까. 우리는 3일 때도 찾아야 돼. 자, 먼저 첫 번째. t가 0일 때는 빵빵빵 1이고. t가 1일 때는. 자, 우리 적분 이미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적분 해놨으니까. 1111 1, 1, 1, 1 집어넣으시면 돼. 그러면 얘는 3이고. 4에서 7을 빼니까. 마이너스 3일 거야.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3을 집어넣는 거야. 3 3 3 3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돼. 알겠죠? 25가 나옵니다. 여기가 25야.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0초부터 이거 적분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 내가 움직인 거리는 적분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0초부터 1초까지는 얼마만큼 움직였어? 여기 차만큼. 4만큼 움직였네. 그다음 1초부터 3초까지는 또 요만큼 움직였지. 얼마만큼 움직였어? 20 팔만큼 움직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위치 함수의 그래프만 찾으면 움직인 거리는 적분을 안 해도 된다 그래. 적분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그래서 요거 두개더 하니까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 삼십 이만큼 움직였을 거다. 됐니 정답은 그래서 오번 갖고 가시면 돼. 그래서 요 문제는 역시 속도와 가속도에 관한 문제로서 가장 잘 출제가 되고 있었던 놈인데 거리가 사라는 것에서 플러스 사인 걸로 했을 때 답이 안 나왔을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4를 생각 못했다면 좀 되게 버버버 됐겠지 이거 막 루트 10을 막 집어넣으려고 하면 아주 생 쇼를 했을 거야. 답이 루트가 없는데, 그지? 그런 것들이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의 차이점인 것 같아. 알겠니? 정답은 그래서 5번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이게 원래 15번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그쵸 이게 원래 15번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12번에 배치하니까 의외로 상위권 학생들은 되게 어 뭐야 15번에 그럼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없다는 라 얘기네 라는 안도감으로 좀 문제를 잘풀수 있었겠지만 실제 중위권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헐 했겠지 왜 이거 하는데 시간 겁나 많이 투자했으니까 사실 막말로 15번에 있었으면 그냥 버리고 시작하는 문제였을 텐데 12번이니까 이걸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래서 아마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자 여기 힌트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뭐냐면 첫째 항이 자연수라는 게 힌트야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첫째 항 대신에 1, 2, 3, 4, 5, 6, 7, 8, 9,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힌트가 나왔어 뭐냐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n번째 항에다가 1을 더하고 n번째 항에다가 2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여기 위에는 n번째 항이 홀수가 되는 경우와 여기는 n 번째 항이 짝수가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역시 홀짝에 관한 문제고 문자 잘둬야 돼. 그게 핵심이야. 왜냐하면 봐봐, 홀수는 괜찮아. 홀수는 무조건 갖다 집어넣으면 1을 더하니까 짝수, 100% 짝수가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짝수는 2로 나눴을 때2 같은 수는 1이 되고 홀수가 되고. 어4 같은 수는 2로 나누면 짝수가 돼.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2로 나눴을 때 나오는 결과가 다시 또 홀짝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야. 그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법한 내용이야.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거꾸로 풀어 나가야 되냐? 아니면 처음부터 풀어야 되냐? 딱 보니까 조건에 아,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4 0이래 야, 끝난 거야. 자 그럼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첫 번째 양을 당연히 홀짝으로 나누면 돼. 그게 핵심이야. 그럴 때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때 어떻게 하라 그랬지? 표 그리라 그랬지.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들은 표를 그리면 훨씬 더더 더 여러분들이 눈에 좀더다 들어온다. 그러기 때문에 표로 그리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이건 어차피 네 개밖에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땡큐인 거야. 자 그럼 갑니다. 먼저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항이 자연수라 매, 그렇지? 그러니까 자연수니까 나는 여기를 2n-1이라고 할게. n 대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짝수 2n이 되는 경우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먼저 첫 번째 얘는 100% 홀수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누가 되는 거야? 2n이 돼. 그럼 얘는 100% 짝수잖아. 100% 짝수니까 얘는 2로 나누니까 N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걔가 홀수가 되는 경우 짝수가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그치? 자 그래서 N이 되는 건 확실한데 얘가 홀수일 때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짝수일 때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중요한 거야. 그치? 홀수일 때는 내가 얘를 2K-1이라고 할게. 왜? 어차피 또 자연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그냥 ek라고 놓을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누가 되냐면 얘를 1을 더하니까 얘는 ek가 될 테고 얘는 얘를 2로 나누니까 k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자와 우리는 지금 누구를 더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두 번째 항과 여기 있는 이네 번째 항을 더해서 누가 나와야 돼? 40이 나와야 돼. 자, 갑시다. 먼저 얘부터. 자, 얘는 2n이야. 근데 잘 봐. n 대신에 얼마 집어넣는 거야? 2k 마이너스 20번은 2라인이잖아, 그치 n 대신에 2k 1. 여기다 2k 마이너 20번 넣어야겠네. 오케이, 두 배의 2k 1 더하기 2k야. 그래서 얘는 4k니까 6k 2의 값이 40이다. 그래서 k 값은 5k 깔끔하게 7이 나오네,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서 a1의 값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자 a1의 값은 자 거꾸로 가자 자 얘가 7이지 그 얘가 7이면 얘는 얼마 돼 13이지 그럼 얘가 집어넣으면 13이지 26이네 그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a1의 값을 거꾸로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n의 값을 찾고 그다음에 얘를 찾고 얘를 거꾸로 찾아서 계속 쭉쭉쭉 니네가 찾아 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돼. 아까 여기 7집어는 13이었지? 26이었지? 여기다 26 집어넣으면 52에서 1을 빼니까 51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어? 뭔데? 뭐 계산 잘못했다. 뭐 잘못했지? 잘못했네. 야, 여기다가 13 집어넣는 건데 미안. 왜 51이야? 쏘리. 여기 2n, 2n EN, 똑같은 2n이잖아. 그지 얘가 13집어으면 26이잖아. 26에서 1을 빼니까 25잖아. 왜 저기다가 26이라고 써놓고 25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거야. 두 번째 자 여기서 N이 2K지? 여기다 2K 집어넣어. 그럼 얼마래? 4K 4K 더하기 K가 어쨌든 40이야. 그래서 K값은 8이 되겠네. 그러면 A1 찾자. 자 얘가 8이니까 16이지? 얘 16, 30이네? 32에서 1을 빼면 돼. 오케이. 정확하게 홀수 맞네. 31. 그래서 A1이 일단 이 위에 라인에서 일단 나왔다라는 거. 니네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테마였어. 그렇지? 자, 이제 두 번째 가자. 자, 얘. 짝수잖아. 그럼 여기 N 갑니다. 그럼 얘를 또 나눠야겠지. 요렇게랑 요렇게 나누는데 얘가 K가 있으니까 나는 얘를 2T-1이라고 하고 얘는 다시 2T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럼 얘가 2 t 이니까 1을 더하니까 여기가 2t가 될 테고 자, 여기서는 나누니까 t가 될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나누니까 t가 되겠지. 그치? 그럼 다시 또 홀수 짝수로 나눠야 되지. 나는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을 또 나눠야 돼. 나는 얘를 2m-1이라고 놓고 여기는 2m이라고 놓을게. 그럼 여기다 하나 더하니까 여기는 2m이 되고 여기는 2로 나누니까 m이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우리는 얘랑 지금 요 놈이랑 요 놈들을 더하는 거야. 지금. 그럼 자 여기는 t인데 얘가 et였잖아. n 대신에 얼마만 집어넣어야 돼? et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지? 그러면 et 마이너스 1 더하기 t 그 값이 40이 돼야 돼. 근데 얘 계산하면 3t 마이너스 1의 값이 40이 되므로 절대로 자연수가 될수 없네 안돼자 그다음에 얘 갈게 자 얘는 t가 em 1이야 그럼 t 대신에 em 1 집어넣은 게 n이지 그래 여기다 em 1 집어넣는 거야 그럼 두 배의 em 1 더하기 2m의 값이다 그게 40이야 얘랑 똑같네 문자만 달라졌을 뿐이야 따라서 m의 값은 얼마. 7이다. 그래서 여기서 a1이 나오는 거야. m이 7이야. 여기다 7 집어넣으면 t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7이니까 13이 되지. 그럼 얘가 n이 두배 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얼마 맞지? 이7 집어넣으면 13. 여기 26. 그다음에 두배 하니까 52가 되겠네. 음. 짝수 맞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t가 e m 이고 t가 2 t 였고 n이 2 t 였어 그러면 n 대신에 이 m 을 집어넣으니까, 얘또 4m 더하기 m의 값이 역시 40이야. 그래서 얘랑 똑같아. m의 값이 8이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a1이 얼마냐면, 얘가 8이니까 요번에 16이지, 그 16을 두 배하니까 3 2이지 그걸 또두 배하니까 64가 될 거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찾는 A1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얘 116이고, 얘하고, 얘하고 더하니까 56이야. 그래서 172가 우리가 찾는 모든 A의 합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홀수 짝수가 나눠져서 되게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우리가 많이, 시중에서 많이 봤던 문제고, 그리고 실제로 출제됐던 기출 문제, 교육청 기출 문제들 중에서도 이렇게 홀짝으로 나눠지는 문제가 많았단 말이야. 근데 그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끝에서부터 거꾸로 가는 거지. 였 그때는 그럼 저 식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3월달, 4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 이 모평까지 다 합치면 대부분 모든 문제들이 다첫 번째 항부터 하나씩 유추할 수 있게 문제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씩 여러분들이 전개해 나가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돼 있을 거란 말이지. 그고 이게 15번에 문제가 나왔었어야 되는데 12번에 나오니까 또 이렇게 당황했을 거고. 아까 처음에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항 간의 배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곤란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얘는 1번이었습니다. 1번. 자, 그다음에 이제 13번 가 보도록 합시다. 자, 13번 가볼게. 이것도 정확한 개념만 갖고 있으면 또풀수 있었던 문제인데 조금 접근 방법을 몰랐을 것 같아. 선생님이 봤을 때는. 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bx고, 얘는 x가 0보다 작대. 근데 얘는 3분의 1의 x의 제곱 더하기 a x의 제곱 마이너스 b x.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일단 얘는 연속인에 0을 중심으로 좌우로 나눴어. 근데 이게 중했어. 요 x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꺽쇠란 얘기는 다 친구가 아니야, 그렇지? 마이너스를 포함. 여기까지는 그래프가 감소하고 다시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는 그래프가 증가하는 거라 그랬어. 그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잘 봐. 이거는 무조건이야. 얘가 fx의 개형을 알수 있니 없니? 100% 몰라.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증가 감소의 테마는 너희들이 도함수적 해석을 해야 돼. 그지 도함수적 해석.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뭔가를 그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핵심이었어. 그래서 나는 얘가 제일 첫 번째라고 봤어. 도함수 f'x를 구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eax 마이너스 b. 얘는 x가 0보다 작은 범위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eax 마이너스 b고, 얘는 x가 0보다 큰 범위야. 공교롭게도 둘다 꼭지점은 똑같아. 그치? 얘도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b고 얘는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야 어쨌든 간에 꼭짓점이 똑같은 그래프야 그럼 꼭짓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자 근데 일단 개형을 보시면 여기가 x 축이고. 여기가 y 축이며 우리는 기준이 되는 점이 마이너스 1이 여기 y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그래프가 무조건 아래에 있어야 돼왜도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건 뭐야 도 함수 값들이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지 여기 이렇게 가야 돼 무조건 그래프가 얘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된다 그죠. 그리고 얘보다 클 때는 올라갔다가 절대 내려오면 안 돼. 그치?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무한대까지는 전부 다, 다 그래프가 증가하니까 X축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0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 함수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얘 꼭지점 서로 똑같다. 그지 그래서 꼭지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거야. 아니, 0까지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대칭이니까 이렇게 가겠네. 얘는 성공하네. 그지 무조건 성공이네. 왜냐면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도 함수 얘가 도 함수 그래프잖아. y는 f 프라임 x 선생님. 왜 얘네가 또 맞나요? 야 빵빵 빵빵 집어넣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 정확하게 똑같잖아. 그지 근데 얘가 야 이렇게 와도 되니? 이렇게 와도 되니? yes.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은 마이너스 a가 얘보단 무조건 커야 돼. 그치? 마이너스 a가 무조건 얘보단 커야 되고 0이 돼도 돼. 그치? 그러니까 꼭지점이 이렇게 가셔도 된다는 얘기지. 자, 여기가 x축, y축이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도 돼. 그러면 다른 그래프는 아래로 볼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상관없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프 개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해. 왜 꼭지점으로 나눠요? 원래는 꼭지점으로 나누는 게 아니었는데 얘가 꼭지점이 같으니까 꼭지점이 x가 되는 대칭 x축이 같으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거였어. 원래는 더 많이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셨어야 되는데 훨씬 더 깔끔하게 문제를 만들어 주신 거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이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야 이거 y 의값 어때야 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게 내려오면 안 된다니까? y축, 그지? y절편이지? y축이 아니라, 자 y절편 마이너스 b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b 값은 일단 0보다 작거나 그리고 한개더 있어. 뭐야? 이준하잖아 마이너스 일 집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마이너스 일 여기다가 집어 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 넣으면 안 되지. 0보다 작은 그래프니까. 자, 디귿 마이너스 일을 집어 넣으시면 마이너스 일 더하기 이 a 마이너스 b가 제로야. 그래서 얘 넘어가니까 b의 값이 2 a 마이너스 일. 야, 그러면 잠깐만 보실래? 야,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얘를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A의 값이, 헐,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우리 A의 범위가 나왔어. A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1까지고, 그 다음에 B의 범위는, 여기다가 2를 곱한 다음에 1을 빼면 되지. 그치? 여기다 2를 곱해. 그러면 얘는 얼마야? 0, 2a, 1이야. 거기다 1을 빼니까. 아, 마이너스 1, b, 0. 그래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a 플러스 b를 찾는 거야. 자, 그럼 a 플러스 b는 야, 더하는 거니까 최소는 최소, 최대는 최대끼리 더하면 되지. 그래서, a 플러스 b의 범위가 이렇게 마이너스 1, 1부터 2분의 1까지 라는 이런 범위가 탁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첫 번째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약 꼭지점이 이쪽으로 오는 경우야. 그럼 꼭지점이 저쪽으로 가면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꼭지점이 음.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a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간단히 얘기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어느 쪽만 그려야 돼? 어, 얘 왼쪽만 그려야 돼.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이거는 똑같아. b는 2a 마이너스 1은 똑같아. 일단 자 기억, b는 2a 마이너스 1.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는 잘 봐. 야 얘가 어떻게 그려지면 그래프가 꼭지점이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아니? 근데 여기상 딱 똑같이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겠네. 그럼 무슨 뜻이야? 일단 우리는 이꼭지점의 좌표가 어때야 돼?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이게 핵심이거든.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니은 꼭지점 여기 있잖아. 꼭지점의 좌표가 누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의 값이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자, 얘다 넘기면 a 제곱 더하기 b의 값이 야 0보다 작거나 같네. 그럼 b 대신에 갖다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냐? 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거인수분해안 되거든. 그러니까 딱 보기 보니까 루트가 나왔잖아. 딱 봐도. 그러니까 이거 근의 공식으로 구하란 얘기야. 그럼 잡아.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b 다시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그냥 루트2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2니까 저쪽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2니까 0. 머시이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A가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지. 여기 보이나요? 어, 보인다. 자두 번째 케이스가 생긴 거야 이제 뭐냐면 a의 범위는 이미 나왔어 마이너스 1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고 자 b는 여기다가 두 배를 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2 더하기 2루트 2 거기다가 또 1을 빼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b가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 더하기 2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 이게 a, b의 범위야.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야겠지. 최대 최소는 그냥 그대로 더하면 돼. 그대로 더해. 자, 그래서 아 좁다. 여기로 가자. 요건 지웁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a 더하기 b의 범위는 얘네 둘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3루트 2고, 그 다음에 얘네는 저 왼쪽으로 더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근데 잘 봐, 그러면 지금 어쨌든간에 최소는 누가 최소냐?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고, 쟤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루트 2니까 얘가 최소가 되겠네. 자, 문제는 최대가 누가 되느냐? 마이너스 4 플러스 3 루트 2는 자 얘는 루트 16이야 마이너스 루트 16 얘는 얼마야 루트 얼마냐 18이냐 9218 그치 응 그럼 결국 얘하고 지금 여기 2분의 1하고 어디서 여기 2분의 1하고 누가 더 큰지가 중요한 거야 그치 야 근데 이거 가자 얘 어차피 1.414잖아 그치 얘네 둘더 하면 응 2분의 1보다 크지 않아. 이거는 비교를 해야 돼. 자, 어떻게?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3루트 2하고 2분의 1이야. 넘겨. 그러면 3루트 2, 얘는 2분의 얼마가 돼? 9가 돼. 그러면 약분하시면 3이 되고 여기 갖다 곱하니까 2루트 2가 되고 3이 되지. 양변 제곱 때리면 9가 8보다 크네, 그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대충 답만 봐도 답이 나와? 야, 만약에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면? 얘에서 앱 빼면 얼마가 돼야 돼? 답이 6루트 2가 돼야 되는 답이 없잖아. 그래서 객관식을 주어진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평가원이 여기까지 끌어오는 과정은 어렵게 만들어놨지만 실제로 마지막에 가서 선택을 해서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이걸 가야 되는 게 맞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니네가 대충 대입해서 문제를 풀수 있게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얘네 아니었지. 최대가. 얘가 최대야. 근데 이거 확인을 해보셔야 돼. 확인을 원래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최대. 마이너스 최소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에서 쟤를 빼니까 2분의 9 더하기 3루트 2. 요게 이제 우리가 찾는 최대 마이너스 최소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케이스 분류하는 거. 요런 것도 참 많이 나오잖아. 케이스 분류하는 거. 이 케이스 분리 입장에서 문제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 이 문제는 도함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3번, 12번, 13번 푸는데 이미 니네 짐이 다 빠졌을 거야. 그래서 객관식으로 주는 것과 주관식으로 주는 것에 정답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주관식은 아무래도 보기가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객관식 같은 경우는 보기를 보면서 적당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아마 평가원에서 그렇게 주어진 이렇게 객관식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자.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아이들이 찍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관식보다는 정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볼땐 그걸 노린 것 같아. 솔직히 이거 지금 12, 13, 14 만만치 않거든? 근데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그래도 꽤 높을 거임. 그래 놓고 이제 발표는 그렇게 하겠지. 정답률이 높기 때문에 어, 평이하게 출제를 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내일 기사 보면 그렇게 나올 거야. 내가 볼땐 그렇지 않아. 음. 자, 갑니다. 지금. 밑줄 치실 게 뭐냐면, AB가 자연수래. 이게 중요했었어. 자연수란 얘기를 항상 우리가 힌트를 얻고 가는 게 뭐냐면, 갖다 대입한다는 얘기야. 자, X가 마이너스 8, 왜 마이너스 8로 주어졌을까?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3 제곱 더하기 8. 얘는 다 주어졌어. X가 마이너스 8보다 크대. 자, 그럼 잠깐만, 일단 그래프를 가기 전에, 일단 밑에 조건을 읽기 전에 일단 우리 그래프 개형부터 가자. 자, 얘는 점근선이 y는 b야. 근데 b가 자연수니까 위에 떠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지수 앞에 플러스 x 앞에 플러스니까 오케이. 얘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알겠니? 그 다음 얘는 점근선이 8이야. 그 다음 얘는 지수 앞에 마이너스 x 앞에 플러스니까 이 그래프를 무슨 축대칭 시킨 거야? X축 대칭 시킨 거야. 그치? 그래야지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니까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얘를 X축 대칭 시켰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럼 얘네 두 그래프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 그 조건에 의해서 이제 뭔가 가는 거야. 만약에 연속이다. 그럼 당연히 만나겠지. 그지 근데 확실한 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8일 때 값이 나왔어. 자 마이너스 8일 때헐 여기다가 마이너스 8을 집어넣으시면 8-3에 11제곱이야. 그치? 그러니까 8보다 정말 조금 밑에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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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9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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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0 0 0 0 0 그렇게 돼 있어 지금 현재. 근데 얘는 몰라. 자, 그다음에 이제 조건을 갈게. 과연 이 조건을 해석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집합에 대한 해석이었어. 자, fx, 바,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이놈의 원소 중에서 원소 동그라미 쳐. 걔가 누구냐면 요놈이야 이놈이 원소야. 이바 앞에 있는 거, 이 조건제시법은 뭐냐면 바 앞에 있는 이놈이 원소의 모양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 원소가 지금 정수래. 그러면 그 원소가 정수가 되는 건 일단 우리가 8-3-11제곱이니까 일단 7은 들어가겠네 그지? 얘보다 클때 7부터가 7,6,5,4,3,2,1,0 계속 가겠네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2개가 돼야 된대 아딱 2개만 얘를 만족시키는 이게 정수가 2개가 되게 만족시키는 K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라고 한 거야. 왜 이게 중요했었어? 여기가 마이너스 8이고 여기가 y는 8이야 여기가 빵꾸가 뚫려있는데 얘는 7 9 9 9 9 9 9 9데데래프프이이렇오오있있지지현 현재. 데왜왜하하고를주주준줄아 아니? 3하고 4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음. 자, 3을 집어넣었더니 얘 3의 좌표는 얼마야? 음. 3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의 0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8에서 1을 빼니까 아, 얘가 7이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4를 집어넣을게.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8이니까 얼마야? 야, 얘는 음. 5야. 헐 그러면 여기 사이에 무조건 6이 있겠네, 그렇지? 근데 이걸 잘 봐야 돼. 지금 k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원소가 몇 개가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와야 돼, 정수가. 근데 만약에 봐봐 여기 교점을 구하고 앉아 있으면 바보야. 얘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에 있으면 7하고 한 개가 더 들어가야 돼, 그렇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k가 여기 있어. 그러면 6하고 7이 두 개가 들어갔네? 뭐야? 그럼 여기에 k가 있어야 돼. 여기에 k가 있어야 돼. 거기 읽어 봐. 뭐라고 돼 있어? 모든 실수 k야. k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지랄이든 다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어, 여기 있을 때 생각해야 되지? 그럼 두 개가 들어가니까 여기 있어도 몇 개가 들어가야 돼? 두 개가 들어가야 돼. 그두 개가 누구야? 6하고 7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6하고 7하고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 그래서 6하고 7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래프 모양이 이 왼쪽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지.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봐봐. 얘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치자. 그러면 만약에 파랑색이 K가 여기 왔어. 그럼 얘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7은 같지만 6을안갔지 같지. 얘가 점근선이니까. 6을 무조건 가져야 돼. 그럴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어. 내려가야 돼. 그래야지 얘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봐봐. 얘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7하고 여기 어디가 돼? 6이 들어가고 만약에 얘보다 여기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도 6하고 7하고 6 어차피 집합이니까 6 6 똑같은 걸 하나밖에 안 쓰잖아. 그렇지? 그럼 원소의 개수 두개 맞네. 그래서 집합으로 주어진 거야. 알겠습니까? 이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야. 근데 잘 봐. 야, 내려가면서 누구 되면 안 돼. 야, 오는 되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그래. 5가 점근선이야. 5가 점근선이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잘 봐.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 또안 돼. 그치? 우리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작거나 같은 범위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서 얘가 이제 이쪽 쭉 올라가면 버리또안 되잖아. 그치? 가지면 안 돼. 왜냐면 8도 가지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어디에 와야 돼? 일단 7라인에 좀 오게끔 만들던가 6라인에 오게끔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어디로 오면 돼? 이렇게 여기 오면 되지 그래서 일단 다 됐어 점근선이 b가 5야 일단 끝 그다음 마이너스 8을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얼마가 돼? 2에 A-8 제곱 더하기 5가 얼마가 돼? 어, 6이 되면 돼.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디야? 6하고 7 사이에 있어도 상관없어.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돼도 되고, 여기에 돼도 돼. 그지? 근데 우리는 자연수 A의 값을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을 자연수가 되는 A 값을 찾으면 돼. 그래서 A 값은 얼마? 8이 나오게 돼 얘가 어쨌든 어떻게 돼야 돼? 얘가 7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결국에는. 상관없어, 어차피. 그래서 자연수가 되는 놈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얼마가 돼? 8이고 B의 값은 5가 되는 거다. 그러므로 A 플러스 B의 값이 그래서 13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인데 이 집합에 대한 해석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역시 6월 평가원에서도 집합과 명제라는 테마를 평가원이 갖다 썼다는 라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표현은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거지.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도 있어. 어떤 집합의 원소가 f(x)=0이래. f(x)=0에 x 값이 4하고 5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사는 중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4, 4, 5, 4, 5, 5도 가능해. 왜? 얘는 집합이니까 중복되는 건 하나만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거든. fx가 3차 함수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왔을 때 집합에 대한 의미로 해석이 될때 과연 함수로서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4번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객관식 마지막 15번 갑니다. 근데 이 15번은 너무 많이 나왔어. 이거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도 되게 많고 사실 여러분들이 뭐 센이나 자이스토리나 이런 데 가도 이런 문제는 비슷한 거는 많이 보셨을 거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15번은 조금 더안 힘들었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자 GX가 현재 FX 분의 fx 플러스 3 곱하기 fx 더하기 1. 얘는 fx가 0이 아니네. 음. 합성함수는 아닌데 fx가 0이 아니래. 근데 fx가 0일 때는 3이래. 야 근데 잠깐만 봐봐.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뭐라 그냐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의 gx 값이 원래 g3이 돼야 되는데 G3 마이너스 1이랑 똑같대. 이게 무슨 뜻? 야, 얘는 연속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근데 봐봐. 아니 Fx가 0이 아닌 점 분모가 0이 아닌 점에서는 얘는 무조건 뭐가 돼? 연속이겠네? 그러니까 함수값하고 좌극고우극한다 똑같지? 다를 수 있는 값은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네? 그래서 끝. 그래서 누가 0이 돼야 돼? F3은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f3이 0일 때 g3은 3이 되는 거야 f3이 0이 아닐 땐 g(x)는 f(x) 분의 f(x) 플러스 3 곱하기 f(x) 더하기 1이 되는 거다 그래서 끝 우리가 찾는 f(x)는 무조건 x-3을 인수로 갖고 있을 거다 자두 번째 이제 가자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때 얘는 누가 되냐면 fx분의 f의 x 더하기 3 곱하기 fx 더하기 1그 값이 g3이 3이었고 거기다가 하나를 뺀 2가 우리가 찾는 극한 값이 돼야 되는 거야. 아니? 자, 잠깐만. 야, 이거 분모 0으로 가지 f3이 0이니까. 0 더하기 1니까 얘는 0이 아니지? 얘가 0이 돼야 돼. 아, 좋아. f6의 값이. 0이네. 그래서 아, 얘는 f(x) f(x)가 x 3, x 6을 인수로 갖고 있고 하나는 몰라. x t 만드시면 돼요.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야, 잠깐만 봐 봐. 얘들아, 이거 어차피 얘는 얘를 갖다 집어넣을 건데 어차피 3을 갖다 집어넣으면 얘는 빵이 되고 1이니까 어차피 그냥 1 곱하면 돼. 이거 안 써도 돼. 뭐라 귀찮겠어. 여기 x, x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여기 x 마이너스 3 나오지? 여기도 x 마이너스 3니까 당연히 약분될 수밖에 없어 0분의 0꼴이니까 그래도 다 쓸게. 자,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t 이거 분에 x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x,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t 곱하기 1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x-3이 서로 약분이 돼. 그래서 잠깐만 약좀 빨리 갈게. 얘 3이고 얘 마이너스 3이니까 얘랑 얘랑 약분 되면서 마이너스 1 나와. 마이너스 1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얼마가 돼? t-3분의 여기 3 집어넣으면 6-t 요렇게 가시면 돼. 그 값이 2가 될 거야. 그래서 6 t의 값이 2t 6이 되므로 우리 넘어가니까 3t의 값이 12가 된다. 좋아. t 값이 4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fx라는 식이 얼마냐? 바로 x 3과 x 4와 x 6이 될 거야. 뭐고 하는 거야, 우리 지금? g5를 구하는 거네. 자, g5는 야, g5는 여기다가 그냥 5, 5, 5를 집어넣으면 돼. 그치? 그럼 f5분의 f8 곱하기 f5 더하기 1이야. 자, 그러면 갑시다. 자, 먼저 f5부터 가자. 5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에 여기 마이너스 1 가는 거지 마이너스 2다가 1 더하니까 8, 8, 8 집어넣으면 돼. 그럼 8 집어넣으면 5 곱하기 8 집어넣으면 4, 곱하기 8 집어넣으면 2다.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이 되네. 그래서 정답은 20.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객관식 문제를 봤을 때는 아,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은 높아졌다. 아무래도 객관식의 평가원이 계속 힘을 싣고 있다. 이건 이미 지난 6월 평가원과 작년 수능에서부터 계속 왔던 징조였던 거야. 근데, 이제 조금 더 계산 과정이 복잡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15번 같은 경우는 좀더 많이, 어, 낮춰서 문제를 출제했던 거고, 익숙한 문제를 출제를 하셨네. 그죠? 정답은 그래서 4번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를 다 풀어봤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객관식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와서 그냥 풀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직접 응시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쉽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현장에서 시험 봤었던 학생들, 고3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서 이제 해설 강의를 듣거나 여러분이 다시 풀어봤을 때 만약에 됐다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그풀수 있게끔 실력 향상을 좀더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출에 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지금 대부분 보면 평가원이 굉장히 쉽게 내려고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라게 보입니다. 지금 자 그럼 이제 주관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관식에서는 자 하나씩 하나씩 풀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자, 16번은 로그 방정식인데 로그 방정식은 반드시 밑과 진수 조건을 갖고 가셔야 돼. 자, 그래서 x-1이 0보다 크니까 x가 1보다 커야 되고 13 더하기 2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3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x는 일단 1보다 커야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왼쪽은 밑이 인데 오른쪽은 밑이 4니까 나는 그냥 이거 제곱할게. 그러면 로그 4에 x-1의 제곱이 이렇게 로그 4에13 더하기 2x 요렇게 바뀌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밑과 진수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로그 방정식에 의해서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의 값이 2x 더하기 13이 되더라. 자 그래서 얘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제로가 되겠네. 딱 봐도 6, 2, 12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x의 값은 당연히 1보다 커야 되니까 6이 답이 되겠네. 정답은 6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사실 이 문제가 저 앞에 5번이나 6번, 7번에 와 있어야 정상이 되는 문제인데 여기 뒤로 뺐네. 의외로 쉽게 해주려고. 딱 보니까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AK,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BK.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시그마기 때문에 더셈, 뺄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배법칙이 가능하니까 K는 1서부터 10까지 AK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하고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bk의 값을 베타라고 놓으시면 돼. 자, 그러시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는 2ak니까 바깥으로 들어가면 2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지금 현재 얼마가 됐어? 34가 됐고 그 옆에는 알파가 10이라고 되어 있네. 알파가 10이니까 베타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4가 되면 딱 알맞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뭐야?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ak에서 bk 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므로 정답은 24.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4. 뭐 엄청 기본적인 문항들이 출제가 되셨네. 자, 그 다음. 그다음 18번 갑니다. 자, 지금 야 이건 그냥 미분법이잖아, 그렇지? 자, 미분합시다. 자, f 프라임 x 는자앞거 미분하니까 e x 그다음 뒤에 거 랩두시다. x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3 이렇게 가시고 더하기 앞에 거 랩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e x 더하기 a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때 뭐라 하냐면 f'1이 32래. 자, f'1의 값은 얼마냐? 여기다 1, 1 집어넣으니까 어차피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공통으로 묶읍시다. 1,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4 더하기 1, 1 집어넣으니까 a 더하기 2. 그게 32가 되는 거야. 되니?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시면 얘랑 얘랑 약분하면 16이고 어차피 얘도 2a 더하기 6이니까 약분하시면 a 더하기 3이 될 거야. 그 값이 8이 되겠네. 그래서 a 값은 5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죠? 정답은 5. 자 19번은 이거는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무조건 뭐하라 그랬지 선생님은? new 함수를 만들어라. 자 앞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하고 뒤에 있는 함수를 g(x)라고 할게 그럴 때 우리가 찾는 뉴 함수 h(x)는 뒤에 앞에 있는 함수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에서 뒤에 있는 함수 마이너스 x 제곱을 빼주면 이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x 축으로 뉴 함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 3x의 세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니까 3x의 제곱으로 끄집어내시면 x-2가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x 축이고 여기가 이렇게 0에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2를 지난다. 그때 우리가 찾는 게요 넓이 s 요거 찾는 거죠. 이게 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여태까지 많이 나왔어 교육청에서도 나오고, 어, 평가원에서도 이건 제곱을 통해서 많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넓이 S는, 이건 알아두세요. 12분의 최고창의 개수, 예, 절대 값 붙여주시고, 넓이니까, 베타, 여기 교점 2에서 알파 0을 뺀 다음에 4제곱 해주시면 되지. 뭐, 이 정도 공식은 알아두시면 좋아. 그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16이니까 정답은? 자, 이렇게 깔끔하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은 솔직히 나도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빈칸 추론이 나왔어. 그지 사실 빈칸은 어, 대부분 안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테마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테마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충분히 잘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음. 빈칸은 우리 수학에서의 빈칸은 영어에서 빈칸 추론하고 달리. 영어에서 빈칸 추론은 앞뒤 문맥을 보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 수학은 앞 문장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앞 문장이 시키는 대로 할때 필요한 식이 만약에 안 보여, 그럼 앞문 단을 보시면 돼. 알았지? 딱 그렇게 앞만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돼. 뒤는 절대 볼 필요 없어. 갑시다. 먼저 자 갑니다. 네모 박스가 그림도 안 그릴 거야. 뭐하러 그려? 그릴 필요가 없어. 자 네모 박스 가는 P라는 숫자야. 걔는 삼각형 ABD. 거기 보이는 삼각형 ABD에서 사인 법칙에 의하여 근데 R2가 나왔다. 그럼 끝. 사인 법칙 갑니다. 사인. 각이 얼마야? ABD. 3분의 2 파이네. 3분의 2 파이분의 대변. 3분 BD. 그게 2 R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로 나눠주니까 여기 2가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야. 그래서 잘 봐. 우리가 찾는 r2의 값은 루트 3분의 1 곱하기 3분 bd가 되는 거야. 그래서 p 값이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야. 알았니? 아니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얘는 절대적이야. 그다음 두 번째 네모 박스 나 볼래? 걔는 Q래. 걔는 삼각형 ABD, ABD에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BD를 구하는 야, 대놓고 나왔네. 근데 ABD가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D인데 여기가 3분의 2파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라고까지 대놓고 나와있잖아. 그지 그럼 코사인 법칙 쓰면 돼. 자, 갑시다. 3분 BD의 제곱은 2의 제곱, 4. 1의 제곱, 1.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 파이가 되네. 코사인 백스도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여러분들. 그니까 러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네모 박스 나는 2? 야, 이거 구하자. 비디는 얼마야? 5 더하기 이니까 7이야. 그래서 3분 BD의 값은 루트 7자 그다음에 세 번째 네모 박스 다 걔가 R이래 네모 박스 다는 뭐야 R1 곱하기 R2 야 끝났어 야 거기에 대놓고 나와 있지 R1의 값은 그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 2분의 루트2 곱하기 BD 자 그래서 R1 곱하기 R2 갑시다. R1 곱하기 R2는 쟤는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7이고 R2는 루트 3분의 1 곱하기 루트 7이야. 되니? 그래서 얘는 R은 누가 되냐면 루트 6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됐어? 우리. 자 우리가 찾는 정답은 9 곱하기 PQR을 싹다 곱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제곱하는 거지? 자, 일단... 봐봐. 우리는 p값은 루트 3분의 1이고 q값은 2고 그 다음에 r값은 루트 6분의 7이야. 근데 자 여기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2가 되잖아. 맞니? 그래서 루트 3 루트 3 9 이렇게 약분되는 거 보이지? 제곱이니까. 얘랑 얘랑 약분하면 얼마가 돼? 얘 루트 2니까 제곱 때리시니까 2 곱하기 7 7의 49 가시면 돼. 그래서 정답은 98. 이렇게까지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98.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 21번.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이거는 어렵진 않았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어, 이런 수열 같은 거 나오면 모르면 다 나열? 다 나열하면 돼. 자, 모드랑이 자연수 밑줄 치세요. 이게 핵심이야. 그때 첫, 등차 수열에서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는데, a7이 13의 배수래.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럴 때, 시그마 k는 1서부터 7까지 sk가 644가 되더라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보셔야 돼 봐봐 근데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SK는 봐봐 등차수열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100% 얘는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야 그렇지 않겠니?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 방법이야 이건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 자첫 번째 풀이 방법은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 잘봐 일단 첫 번째 잘봐야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이걸 시그마에 갖다 집어넣으면 어차피 k 제곱을 1부터 7까지 해야 되고 k를 1부터 7까지를 해야 돼 일단 그게 첫 번째야 일단 그러면 너희들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아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k제곱을 구하는 거야. 그게 얼마냐면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15거든. 그래서 약분하면 3, 2, 6, 3, 5, 15. 얘랑 얘랑 약분하면 4라서 얘가 140이라는 결과를 얻어.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서부터 7까지 k를 구해보는 거야. 6분의 7 곱하기 8이니까 자 얘는 응. 3,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3분의 28이라는 결과가 되는 거야. 뭐 잘못했지? 2분의 7곱하 아, 야, 이거 2분의 6분이라 그랬어. 그치. 오케이. 그래서 28이죠.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봐봐. 여기다가 A를 곱하고, 여기다가 B를 곱해서 644를 만들어내는 얘기잖아, 결국. 그게 어렵지가 않았다고. 그게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조금 찾아가는 과정이 쉬웠어야 된다라고 난 생각을 해. 왠줄 알아? 아니, 이제 두 번째는 뭐할 거냐면 어, 나 A17 대신에 13의 배수니까 13, 26, 39갖다 집어넣으면 돼. 이게 핵심이야. 별거 아니라니까? 그럼 봐 봐라. 얘가 13의 배수, 얘가 13이야.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어차피 일곱 번째 항이니까, 첫항 A1 더하기 6D,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럼 공차가 1이면 A1은 7이고, 공차가 2면 A1이 1이 되는 거야. 근데, 봐봐. 공차가 1이 되는 순간, 자, 공차가 1이 되는 순간, 여기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2분의 1이 되지.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 항 AN이 공차 dn 더하기 뭐식이면 등차수열의 합 sn은 2분의 d의 n제곱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야 그러면 지금 우리 봐봐 140에다가 a를 곱하고 지금 28에다가 b를 곱해가지고 뭔가를 644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2분의 1씩 까지고 있어 만약에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입을 하더라도 얘를 이제 몇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는거지 그래서 공차 d는 1부터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짝수부터 집어넣는 게 가장 나이스 할 거야. 그래야지 앞에 있는 a 값이 1, 2, 3, 4 이렇게 나올 거 아니니. 근데 얘를 1을 곱하면 140이고 2는 280이고 3은 420이잖아. 그다음에 5는 700이니까 안 돼. 4는 얼마가 돼? 560이야. 그 560하고 얘하고 더해서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런 식으로 머릿속을 딱 갖고 접근해야 돼. 그럼 공차가 3이 되려면 아니, 공차가 3이래 여기 a 값이 3이 되려면 공차는 6이 돼야 되는 거야. 엄청 커져야겠지 일단. 그지 그래서 이제이 다음부터는 하나씩 대입해서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 방법이야. 자, 그럼 나는 일단 공차 D 대신에 2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지. 그지 여기가 2면 13이 되려면 1이 돼야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일반항 AN은 어떻게 간다? 2N 마이너스 1이 돼. 그래서 SN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야, 이거 홀수의 합이잖아. 그냥 n 제곱이네. 얘는 될 수가 없음. b가 0이잖아. 안 돼.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누가 가는 거야. 공차 d가 여기 요거 여기 갈게 이제. 공차 d가 2야. 그럼 a1의 값은 얼마야? 얘가 12니까 얘는 13이 14가 돼야 되겠지. 되니 자, 그러면 일반항 an이 누가 되냐면 2n 더하기 1지 만어서 14가 되려면 12가 돼야 돼. 그러면 자 우리가 찾는 s에는 무조건 n제곱이고 뒤에는 상수항이 없는 1차식이니까 1을 집어넣어서 누가 나와야 돼 14가 나와야 되니까 13n이 될 거야 맞니? 그래서 너희들이 28곱하기 13을 하는 거야 그러면 4가 되고 2니까 얘가 8 8 2가 돼서 얘는 364가 되거든 와 엄청 커지네 근데 364에다가 140을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어, 얘는 504가 되겠네. 안 되네. 근데 여기서 얻어야지. 여기다가 얼마만 더 하면 644가 돼. 144 아, 140 이거 한 번만 더더 하면 되네. 그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찾아나가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야. 그래서 뭐야? 아! 결국 뭐냐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얘가 2가 돼야 되고 아 얘가 13이 되면 되겠구나. 그러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7까지 SK가 644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 2N제곱이니까 공차 D는 얼마야? 무조건 4가 되겠네. 첫 항은 얼마야? 저거 1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15네. 이렇게 찾아. 그럼 A7은 얼마야? h는 야 여기다가 6을 곱하는 거 아니야? 24에다가 15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아, 39. 정확하네. 이거 확인해봐야 을 돼. 13의 배수였잖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어, sn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이제 첫 번째 풀이 방법인 것 같아. 이거는 사실 은 현장에서 좀더 많이 쓸수 있는 방법이고 다 하나씩 대입해서 풀수 있다라는 가장 중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뭐 구하는 거야 지금 a2를 구하는 거네 자 다섯 번째 자 일반항 a의 n의 값은 여기다가 공차가 4니까 4n 그다음에 1을 집어넣어서 얼마가 나와야 돼 15가 나와야 돼 그치 그래서 a2의 값은 19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 물론 이거 두개 더해도 돼 그냥 일반항 구해본 거야 알았니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 방법이야. 이 풀이 방법이 잘못된 풀이 방법도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대입해서 풀수 있는 아주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지. 근데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이 사실 선생님은 두 번째 풀이 방법이 제일 먼저 떠올랐음. 왜냐하면 나는 수열이 나왔을 때 내가 모르는 수열이 나온다. 너희들이 모르는 수열이 나온다. 그럼 내가 무조건 너희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다대입하라그랬거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지금 시그마 K는 1서부터 7까지니까 결국 너희들은 뭐 찾냐면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더하기, 점점점 S7. 그게 644가 되는 거야. 맞니? 이걸 이제 이렇게 적는 거야. S1은 A1, S2는 A1 더하기 A2, S3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S4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점점점 가서 S7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점점점 A7이네. 사실 이런 걸 나열한다라는 것 자체는 선생님의 기발한 아이디어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수는 이 수열의 핵심이 뭐야 수를 나열한다야 근데 사실 나열하면 그래 물론 그건 있어 선생님은 이렇게 나열을 했잖아 니네는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나열했겠지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수에 대한 감각도 중요해 어쨌든 연습이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 많이 설명해 주잖아 너희들한테 그래서 내가 등차수열에. 일반한 구하는 공식도 다 따다다다 다 없어지는 거, 이런 것도 설명하면서 중복조합하고도 같이 연관을 짓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잘 봐. 우리는 누가 궁금한 거죠? A7이 13의 배수야. 그지 A7의 값을 찾아야 돼. 너희들이. 자, 그러면 A1을 어떻게 구하냐? A7-6D. 이렇게 표현하고 A2는 A7-5D. 왜에세 빼면 되잖아. 아야 그럼 잘봐야 얘도 A7 다 나오지 이거 다 A7 나오는 거야 이거다더 할게 지금부터 그럼 A7이 몇 개야 한개 더하기 두개 더하기 세개 더하기 네개 더하기 다섯 개 그러면 다섯 개까지 더하면 열다섯 개 여섯 개면 스물한 개 일곱 개면 스물여 개가 돼 마이너스 A1이 몇개 일곱 개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의 6D 곱하기 7이 되고 5D는 6개가 되고 4D는 5개가 돼그 다음에 3D는 4개가 되고 2D는 3개가 되고 D는 2개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돼 그래서 28A7 마이너스 112D의 값이 600 44야. 근데 이제 이거는 야 이거 다 28로 약분이 된다. 얘는 4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a7 마이너스 4d가 얘는 28로 약분하시면 644잖아. 2하니까 56이고 84가 돼. 84면 3이네. 23이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A7은 23 더하기 4d야. 근데 어차피 D가 자연수잖아. 얘가 13에 배수해야 돼. 자 1집어넣으면 27안 되지. 2집어넣으면 31안 되고, 3집어넣으면 45안 되고, 4집어넣으면 39 되네. 아 D가 4래. 그럴 때 A7이 30, 자, 그러므로 다 됐어. A2는 A7에서 OD를 빼는 거야. 맞니? 그럼 39에서 20을 빼니까 우리가 찾는 A2의 값이 이렇게 19가 답이 되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수를 나열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수를 나열하는 방법을 조금은 여러분들 훈련을 하셔야지만 볼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22, 21번 문제는 사실 아까 첫 번째 풀이 방법이 아마 실제 시험장에서 많이 쓰는 풀이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풀이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은 처음에는 이렇게 풀었었어. 두 번째 이제. 어, 여러분들한테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까 해서 그냥 다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봤더니 첫 번째도 당연히 풀렸던 내용이었어. 오케이? 응. 정답은 그래서 19 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사실 22번이 지금 풀었던 모든 문제들 중에서 제일 쉬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거는 어, 다항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하고 일반항 아니, 다음 최고차항 계수하고 다항 함수의 최고차항 최고 차수까지 찾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의외로 많이 보셨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의외로 쉬웠어야 되는데, 아, 내가 확실한 건 이거 정답률 겁나 높을 것 같아. 느낌. 이게 진짜 22번이 아마 정답률이 최소 30% 이상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두 다항함수 f(x), g(x)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 g(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g(x)라고 하자. 자 근데 가족권을 보시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 그 값이 x f(x)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 자, 일단 첫 번째 조건 보시면서 먼저 정리하셔야지. 자, 첫 번째 x 대신에 1을 대입하시면 된다. 그러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f1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f1의 값이 3이다. 이렇게 금방 찾아주고. 그 다음 미분 때려. <laughs> 자, 미분. 아, 이거 사실 아까 전에 선생님 밥을 먹었거든. 점심 때. 오늘 오랜만에 회전초밥을 먹었거든. 회전초밥을 먹으면서 이 문제 회전초밥에서 그한두개 건져서 먹을 동안 이거 풀었음. <laughs> 진짜. 그만큼 진짜 쉬웠던 거야. 왜냐면 어 올라오기 전에 시험지가 올라오기 전에 커뮤니티에 니네 22번, 30번 막 이런 거를 좀 올리는 애들이 있더라고. 몇 명. 근데 그거 22하고 30번을 봤는데 22가 이게 뜬 거야. 30번 깜짝 놀랬음. 미적분 30번은 삼도국 문제였었어.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거를 밥 먹다가 이제 갑자기 딱 보니까 떴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풀었거든. 광어초밥 한, 한 하나 먹으면서 문제를 풀었음. 진짜. 기억이 났어 지금 방금 전에. 음. 자 어쨌든 자 미분을 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얘 fx가 되고 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4x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깔끔하게 음. 없어지고, 어차피 연속이니까 얘도 약분이 되겠네. 그러므로 아, 이거 f 프라임 x가 야, 이게 뭐야? 4에, 4네 그래서 우리가 f x를 찾은 거야. 얼마? 4x 1을 집어넣어서 3이 나오잖아.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한 부정적분 라지 f x는 e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이거 이제 문자를 써야 되는데 내가 처음에 이거 적분상수 c로 썼으니까 c라고 할게 처음에 풀 때도 그렇게 풀었음 왜냐면 왠지 gx에서도 적분상수 c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적분상수 c1이라고 먼저 쓰고 난 했음 그냥 이제 거기는 조금 더 문자가 많아져서 다른 걸 쓰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 가족권에서 이미 fx하고 라지 fx에 관한 식이 나온 거야. 근데 우리는 라지 gx를 구해야 돼. 자, 나 조건에 뭐라 그러냐면 fx 곱하기 라지 gx 더하기 라지 fx 곱하기 gx 그 값이 8x의 세 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1이 돼.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최고 창의 개수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자. 그래서 두 번째 선생님은 그냥 gx를 놓은 게 아니라 라지 gx를 놓을 거야. 왜냐하면 라지 gx를 미분한 게 스몰 gx잖아. 그래서 나는 얘를 ax의 n제곱이라고 놓을 거야. 그래서 여기다 a를 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찾는 gx는 nax의 n-1제곱이 되겠지. 그치? 이걸 한 이유는 어쨌든 차수하고 최고차 개수를 찾으려고 한 거야.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몇 차가 나오는 걸딱 보고 갖다 집어넣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어차피 마무리해야 돼. 자, fx 최고차 개수. 최고차는 4x고 라지 gx는 ax의 n제곱이고 더하기 라지 fx는 2x의 제곱이고 gx는 nax의 n-1제곱이야. 그래서 얘를 묶어주시면 얘는 4 더하기 2 n, a의 x의 n 플러스 1제곱이 8x의 3제곱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n이 2차식이었구나. n 대신에 2집어넣으면 4 더하기 4a가 8이 돼야 되지. 야, a는 1이었네.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찾는 gx가 누가 되냐면 아니 지금 라지 gx가 그냥 x 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라지 gx를 일단 갖고 가자. 어차피 라지 gx도 너희들이 찾아야 되니까. 자, 라지 gx가 얼마가 되냐면 x 제곱 더하기 p x 더하기 d라고 놓자. 그러면 g x는 e x 더하기 p가 돼.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너희들이 이제 역시 나 조건에서 식을 항등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 이제 이건 어쩔 수가 없어. 4x 1 곱하기 라지 g(x)는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d. 그 다음에 더하기 라지 f(x)는 2x 제곱 x 더하기 c 곱하기 g(x) 2x 더하기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는 맞췄으니까 우리 누구만 찾으면 되면 제곱만 찾자 제곱하고 1차식자 제곱은 이렇게 갈 거야 자 제곱 이렇게 전개하시면 4b x의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얘 요렇게 전개하면 더하기 2b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이야 그게 지금 얼마가 나와야 돼? 3x 제곱이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니까 6bx의 제곱의 값이 6x제곱이야. 에헤이, b값은 1이야. 다 찾았어. 왠줄 알아? 야, 우리 이런 거 찾을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지금 누구 찾는 거야?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gx 찾는 거잖아. 근데 이 gx 적분하면 누구라고? 라지 gx잖아. 결국 라지 g의 3 마이너스 라지 g의 1이 되는 거야. 그, 라지 주의 3은, 여기다가 이제 3, 3 집어넣으니까, 9 더하기, 3 더하기, d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d가 돼서, 어차피 d가 사라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12에서 2를 빼니까, 우리가 찾는 정답이 얼마가 나와? 12 나오는 거야. 22번이 굉장히 깔끔하고 쉽게 나왔죠.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다항함수라는 특징이 나왔을 때, 최고창 개수를 만들어놓고 최고창이 몇차인지랑그 앞에 있는 개수가 뭔지를 찾아서 갖다 대입해서 식 정리한 거 이런 것들은 참 되게 되게 어려운 문제 속에 어떠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에서 많이 출제가 됐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요거 문제들은 어, 의외로 좀 쉽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지금 공통과목 해설을 내가 아까 5시 30분 딱 시작했는데 지금 7시 26분이네.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문제를 풀면서는 2시간 정도 걸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만약에 굉장히 쉬웠다라는 학생들은 과연 계산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시고 공통 과목 22문제를 진짜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해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정말 어려웠다 나한테 나는 진짜 멘붕이 와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지를 몰랐다. 그런 학생들은 다시 한번 꼭 풀어 봐야 돼. 솔직히 해설을 보면서 푸는 거는 정말로 나는 반대라고 생각해. 본인 스스로 풀릴 때까지 풀어보고 안 되면 학원이나 학교나 가셔서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걸 막 인강을 보면서 아 이건 이해가 됐다 이건 이렇게 푸는 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번 9월 평가원은. 어, 앞으로의 수능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다.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객관식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거다. 그럼 그 객관식에 대한 어,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객관식은 내가 조금만 풀어놓고도 대충 보기하고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 선지를 고를 수 있는 그러한 유형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끝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다. 대충 딱 봤을 때 어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나오게 되, 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객관식에 대한 자세하고 주관식에 대한 자세가 조금은 달라.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구평을 보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확한 기출분석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풀었던 내용들만 정리만 잘 해도 분명히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을 거고 그 가운데서 계산 실수나 이런 실수 등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지금 받았던 점수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제 상위권 학생이나 극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얘를 100점을 맞지 못하면 안될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히 어려운 문제만 지금부터 푼다가 아니라 너가 잘하는 실수라든지 너가 특별히 못하는 단원을 조금 발굴해가지고 그런 테마들을 좀 공부해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그동안 많이 나왔던 테마들 있죠. 그런 테마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 요 알겠습니까? 아무튼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이 해설해드린 이 총평이 총평과 해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어, 이제 10월 모의고사 한 번이 남았습니다. 그한번 동안 본인이 이번 9월 평가원에서 어, 잘 못했던 내용들을 잘 보완을 하고 잘한 학생들은 더 잘하게끔 보완을 해서 10월 모의고사도 마지막까지 유용의 무리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인제 수능까지 쭉 어, 순풍을 달고 달려나갈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